자, 그러면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제가 오늘은요 결산 특집입니다. 아, 결산 특집. 아, 또 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또 결산해 주시네요. 네. 아, 이거 마지막 나오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2022년 지수부터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우가요 올해 8.64% 마이너스입니다. 어, 한방했네요. S&P 500 19.38% 마이너스, 나스닥이 네. 32% 마이너스 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와, 근데 나스닥 네. 너무 차이 나는데. 나스닥 보시면 32%가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은 한 반토막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졌고. 제가 힘든데. 예, 예. 네. 그다음에 글로벌 보게 되면요. 글로벌도 보게 되면 2008년에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다. 14년 네. 만에 최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 미국도 마찬가지 글로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더 피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가야 됩니까? 내년이요. 올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네. 어떻게 할지. 예.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정면 돌파? 네. 예, 정면 돌파. 네. 꼭 기억해보도록 2년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안 빠지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내년 흐름을 짚어볼 건데요. 다음 네. 표에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빠진 해. 많이 빠진 해.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10번 중에 6번이 올라갔습니다. 아. 60%. 그러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2008년도에 이렇게 빠진 다음에 26%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같이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 봤고요. 두 번째 업종을 결산해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게 되면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너지가 1등 차지했습니다. 50.6%. 그다음에 뭐냐? 필수 배자가 1.9%, 네. 유틸리티가 0.4% 올라오는 그런 모습 반면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기임커인데요. 부기임커. 부동산, 기술, 이민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많이 빠지는 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39%가 빠졌거든요. 메타 플랫폼스의 메타 플랫폼스의 연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뭐 빠져서. 메타뿐만이 아니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보기에 대한민국의 많은 서학개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여기에. 기임커에 종목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렇죠. 역시 어려운 해안을 좀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종목 결산 해볼 건데요. 종목 네. 보시면 어떤 놈이 많이 올라왔는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1등은요, 옥시드 페트롤리움이 120.5%가 올라오면서 거의 급등했다. 힘이네요, 네. 버핏의 힘. 버핏의 힘입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엑슨몰 같은 에너지 기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 포함된 모든 기업이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다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에너지 기업 없으면요, 제가 볼 때 수익률이 별로였을 것 같다. 얄미워요. 네. 얄밉죠. 에너지 기업이 얄미워. 네, 얄밉습니다. 네.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여드리고 아마도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최악의 종목인데 아 제가 넘기가 좀 뭐한데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실의 순간입니다. 네. 진실의 순간입니까? 네. 자, 아 2등이 매치그룹. 네. 이게 이제 데이팅이 말겠습니까? 데이팅 앱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69%가 빠졌고요. 테슬라가 65%가 빠지면서 6위에 올라가는 와우.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예, 많이 빠진 겁니다. 아, 메타 플랫폼스가 예. 나오자마자 저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메타가 네. 64%가 빠졌고요. 페이팔이 63% 빠지면서 최악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요. 종목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복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조금 더 뭐랄까요. 천천히 매수하라. 라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테슬라가 악재가 많이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이따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순매 종목을 같이 볼 건데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입니다. 아유, 벌써 슬프네요. 왜 슬프죠? 네. 1등 테슬라. 네. 테슬라입니다. 2등은 나스닥 100 3배짜리 인버스 아니 저기 뭐죠 레버리지 레버리지죠. 네. 3배짜리인데. 지금 빠진 게요. 65% 빠졌거든요. 네.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이 속슬. 반도체 3배짜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 엔비디아가 4위에 있고요. 5위 애플, 6위 알파벳, 7위가 불주인데 요거는 뭡니까? 불주는? 불주 뭐예요? 불주가 뭐죠? 저거 예. 네. 그러니까 뭐 저것도 레버리지 같긴 한데 그죠? 아, 레버리지입니까? 3배짜리입니다. 뭔가의 레버리지 같은데. 예, 예. 불주.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주. 아시는 분들 좀 올려 주세요. BULZ입니다. 네. 예, 불주.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8위 올랐고요. 네. 나스닥 100이 9위. 그 다음에 10위가 스파이가 뽑혔습니다. 양반이네요, 스파이는. 네. 양반. 뭡니까, 혹시? 불즈가?
불즈요, 불즈.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네, 좀 찾아주세요. 네, 소통. 제가 지금 네. 요 사회 보면서 검색하긴 좀 네. 그렇잖아요. 같이 네. 좀 소통하겠습니다. 불즈, 네. 네, 불즈. 맞아요, 레버리지 맞는데 레버리지 어떤 레버리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레버리지인데 어떤 레버리지? 빅테크 세배라고 해주시면. 아, 빅테크 세배 팡 혹시? 아, 팡 플러스보다 더 심한 거? 야, 예, 네, 팡 플러스 3배짜리입니까? 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네. 강조하니까요,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맞네요. 레버리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배짜리, 팡 세 배짜리 네. 레버리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다르냐? 똑같아요, 미국도. 1등이 테슬라, 2등이 애플, 3등 디즈니, 네. 4등 옥시드 페트롤리움, 5등이 코인베이스, 코카콜라, 리비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네. 소파이, 베드 앤 박스, 바디웍스.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 테슬라 좋아하는 거는 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너무 강하게 매수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네.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 네. 그다음 네. 해외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작년도에 81조 원. 지금 조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전체 보유 현황이 약 22% 빠졌기 때문에 네네. 지수 빠진 것도 크다합니다. 네,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주식을 판 것보다는 그냥 평가 금액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주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똑같고요. 홍콩 똑같고 중국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좀 눈에 띕니까? 뭐가 눈에 뜨죠? 중국이 35% 아 빠진 예, 거요? 예, 빠진 저것도 거. 지수 예, 하락률 정도로 이게 지수가 빠졌습니까? 혹시? 한 35% 빠졌죠. 예. 그건 이제 홍콩 쪽일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콩은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 돼요. 23% 빠졌으면 더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본토도 한 저 정도 빠졌을 거 같습니다. 아니 저는 중국이 이렇게 많이 안 빠진 줄 알았거든요. 네. 35% 빠진 거 맞는 예.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지수가 빠진 것만큼 빠진 거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요. 글쎄요. 미국 주식을 손절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걸 네. 보고 진짜 없구나 생각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 네. 보유한 주식 잘 간직하시면서 한번 내년에 한번 큰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가 네. 지금 장전 주가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프리마켓 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네.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조경상 팀장님 모셔놓고 테슬라 얘기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